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영자 작가님의 단편 비오던 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2020년 제남 출판사에서 출간한 작가님의 소설집 텐트안의 울음소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매사에 어머니를 의식하며 효녀가 되기 위해 자기의 개성과 감정을 죽이고 살아왔기에 남편에게 마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여인,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오던 날, 박영자. 그의 오만한 모습을 정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체크무늬 잠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그의 모습이 마지막 계단에서 사라졌다. 집안에 총이 있다면 나는 그날 밤 그의 뒤통수에 조준할 겨를 없이 방아쇠를 당겼으리라. 언제나 굳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은 따뜻한 구석이라고는 없다. 마치 잘 벼린 칼날과 같다. 어린 것들은 제 방에서 울음을 그치고 숨을 몰아쉰다. 몇 년째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를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든 나는 그를 집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오동나무 잎에 가을비가 추적이던 밤, 그의 숨소리는 방 안 가득한데 가슴에 파고드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이불을 헤집고 들어가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다만 당신의 왼쪽 어깨를 베고 한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껴안고 목구멍 안으로 삼키는 내 얘기를 그가 들을 리는 없다. 그는 돌아 눕는 척 하다가 슬쩍 나를 손등으로 밀어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여보, 당신 없이는 잠들 수가. 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 벌떡 일어난 그가 노기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이거 환향년 아니야? 나는 그날 역류하는 피의 전율을 느끼며 볼건 쥔 손이 경련을 일으키다 무엇이든 잡아야 했다. 집에 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어떻게든 결혼이라는 잘못 낀 단추를 풀고 내가 놓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야, 너 그런 대접 받고 어떻게 살아가냐? 남자 구실 못하는 놈은 빚도 주지 말라고 했어. 싫다는데 뭐 더 볼 게 있어 그토록 애를 태우며 안달이냐? 나 같으면 깨끗이 이혼해주고 새 출발하겠다. 아니면 길거리 여자가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보아. 그토록 외롭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여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고 싶은 심정을 친구는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부자락을 부여잡고 상처받은 자존심에 몸을 떨다 아이들 방을 열어보니 어린 것은 이불도 덮지 않고 잠들어 있다. 두 아이를 쏘아보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아이에게로 옮겨간다. 저것들만 없다면 다시 마루로 나온다. 뒤집이 비껴가는 달빛은 포개놓은 꽃 항아리 위에 내려앉아 있다. 희망도 불행도 아닌 이 눅눅한 기분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용기를 내면 새벽 안개가 그치듯 마음이 밝아지다가 저녁이 되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살아갈 길이 실타래처럼 엉켜 막막하기만 하다. 나는 무엇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것인가? 결혼하자 남편은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변통을 해볼 테니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사업 시작해보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3년이 지나도 예비군 훈련 때문이라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수록 친정에서 준 통장은 옷장 밑으로 더 깊숙이 파고든다. 이것마저 없다면 스스로 지탱할 기력조차 없었을 것이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날은 마음이 편하다. 어쩌다 들어오는 그의 눈빛은 날이 선 것 같았다. 어쩌다 친정에 들러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 없이 왜 아이를 만들었노? 곤지창에 기름이 끼니 빌너무 소리 다 한다. 오히려 타박이었다. 어머니 말처럼 복에 겨운 투정인지 모른다. 훗날 아이들 생활 기록부에 아버지의 이름만이라도 써 넣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닫아놓은 그의 방을 마주보며 밤마다 혼자 잠들어야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오늘의 날씨를 전해주었다.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다 오후부터는 바람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달력의 빨간 날에 그가 집에 있었던 적은 없지만 행여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오늘은 어디 가요? 라고 하면 그는 딱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다 짙은 눈썹을 치켜뜨며 내가 가는 행선지를 당신에게 보고하고 다녀야 하나? 하고 나서 대문을 나가 골목길에서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남편이 나간 집안은 갑자기 잔치집 같다. 건너방에 사는 대응인에는 김밥을 싸들고 소풍을 간다 하고 문간방에 사는 준혼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간다며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다. 대문을 닫고 오는 어미의 치마자락을 부여잡은 큰아이는 친구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칭얼댄다. 아이의 투정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는 한계에 달하고 아이를 쏘아보다 사정없이 매를 든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는 어미를 쏘아본다. 다시 사정없이 매를 들었다. 이럴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이라도 가면 좋으련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것도 쉽지 않다. 모두가 떠난 한옥마당은 바다처럼 고요하다. 큰아이는 대문 밖에서 혼자 놀고 있고 작은아이는 엄마 목에 감겨 떨어질 줄 모른다. 아침에 나간 문간방과 건너방 사람들이 돌아오면 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때를 쓸 것인가. 남편 헬메르를 위하는 길이 여자의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던 노라는 남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빚을 졌다. 자신을 위해서는 지출해본 일 없던 노라를 남편이 낭비벽이 심한 아내로 간주하고 빚진 결과만을 탓했을 때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는다. 새 아이의 어머니요, 가정주부가 아닌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인의 이야기, 입센의 인형의 집을 읽으며 노라의 용기에 얼마나 찬사를 보냈던가. 나는 무슨 미련이 있어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혼자 애태우며 괴로워하는가. 지금이라도 여기를 떠나 내 삶의 둥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해보지만 아무런 능력도 대책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 노동뿐. 그마저도 38kg의 체구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창밖엔 이슬비가 내린다. 처마 끝에 매달린 주인 없는 거미줄에 수정 같은 물방울이 금세라도 뚝뚝 떨어질 것만 같다. 만일 내가 그날 살인을 실행에 옮겼다면 뉴스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나운서의 청량한 목소리로 온 장안에 퍼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들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배부른 여편녀의 투성으로 치부하고 말세라고 한탄하며 인정머리 없는 표독스런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살인자로 평생을 어두운 감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나를 호적에서 지우자고 집안의 갓선 노인들이 엄밀히 토론할 것이다. 나는 그날 실행에 옮길 자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총을 떠올렸을까. 고등학교 동창인 명희는 시집을 간 후에도 편지를 보내주었다. 졸업은 했지만 제일 생각나는 친구인 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 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착하다는 말은 세상 물정 모른다거나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어머니는 착하라는 뜻으로 윤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대로 명자가 아니고 윤선이로 불렸다면 나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장시 개명을 할 때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의 이름은 사치꼬 행자, 악기꼬 명자, 기꼬 청자인데 나만 우루요시 윤선이었다. 온종일 울며 이름을 바꿔달라고 조르고 졸라 지금의 명자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내 의지대로 선택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명희와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이런 말도 쓰여 있었다. 목장을 하는 남편과 도시를 떠나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목장이 커지면서 서울의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하여 도시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모내기와 가축 사육을 경험하고 가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비록 동물이지만 먹이를 줄 때 어느 한 놈을 밉다고 생각하며 먹이를 주면 오래지 않아 그 놈은 죽고 말더라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에게 미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착하지는 않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던 내가 남편을 미워하며 식탁을 차리는 것은 친구의 말대로라면 나는 총 없이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날 남편을 향한 총구는 나를 향했어야 했다. 눈만 뜨면 수결회와 떡볶이집으로 국화빵집으로 쏘다녔고 시험 때는 함께 두 집을 오가며 공부했다. 초등학교만 함께 다니지 않았지 10년을 함께 보냈다면 형제와 다를 바 없는 친구다. 매일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못다한 얘기가 남아 모두가 잠든 밤에 골목길에서 서로의 대문 앞을 오가며 빵 깊은 줄 몰랐다. 그때 수결이는 가정교사와 열애 중이어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다. 좋은 혼처도 마다하는 수결이는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집을 나올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사랑을 위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그녀가 부러웠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연애는 곧 결혼과 직결되어야 하며 상대가 누구든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만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를 좋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외롭지도 않았는데 모닥불을 퍼붓듯 하던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느닷없이 수결이가 사촌 오빠와 함께 죽고 못 산다는 애인을 대동하고 캠퍼스에 나타났다. 늘씬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첫인상과는 다르게 수결이의 오빠는 말수가 없었다. 자식은 다정한 성품이 효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서였을까. 첫눈에 그의 태도는 다정하기보다 과묵한 사람이었다. 수결이가 애인을 만날 때면 어김없이 그와 나를 함께 불렀다. 나는 성진씨라고 부르기가 어색해 아저씨라고 불렸다. 그때 오빠라는 말이 연인들 사이에 흔한 호칭이었지만
굳이 아저씨라 부른 건 그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휴강이 되거나 일찍 수업이 끝나면 영화를 보여달라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친김에 저녁까지 얻어먹어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입가에 자장면을 묻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우리가 예쁘다며 새로운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보여주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쿼바디스 베너. 그때 본 영화들은 지금도 몇몇 장면의 기억이 생생하다. 영화가 끝나면 다방에서 평론가라도 되는 양 작품 이야기에 열을 올리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여 신발을 손에 들고 집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기자 시험을 준비하는 그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만나는지 관심 없었고 어디선가 어머니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외로움이 엄습하던 봄날 뜬금없이 숙여리는 성진 씨가 나에 대한 감정을 일기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훗날 그에 대해 책임감 같은 부담이 생길 것 같아 못 들은 척 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은 마중 나온 애인과 팔짱을 끼고 보란 듯이 교정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엔 시린 바람이 지나갔다. 어머니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타날 기미가 없고 나이만 먹는 듯 마음은 소급해지고 갑자기 성진 씨가 보고 싶어지며 그의 일기가 읽고 싶어지는 것이 아닌가. 훗날 그 일기가 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숙명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내가 결혼 적령기가 되자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처럼 여자는 그저 나이 어릴 때 시집을 가야 한다. 결혼이 늦으면 늙어서 고생줄이 훤한 기다. 신랑감은 학벌이나 간판은 필요 없는 기다. 니는 아비 없이 자랐으니 돈 있는 집에 시집 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집에 가면 기가 죽어 못 산다. 재산도 3대가는 부자가 없다 한카나. 신랑감은 돈이 없어도 부지런하고 폐기가 있어야 한데이. 착하기만 하면 물러터져서 세상 살아내기 힘들다. 건강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면 옛날 같지 않아 밥은 굶지 않아. 라고 하였다. 나는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자신이 없었고 어머니의 생각은 곧 나의 생각이어서 나 역시 유복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었다. 내가 그에 관해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의아하게 나를 바라보며 왜 진작 말 안 했노? 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득이 될지 해가 될지부터 따지는 일 없이 가슴속의 생각을 얼굴에 나타내는 분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안 해본 장사가 없었고 모은 돈을 한 사람 입에 털어넣고 가슴을 치던 일을 세면 열 손가락이 모자랐다. 이제는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자보다 더하다는 말을 견장처럼 달고 남자도 하기 어려운 운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익을 위해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는 분이셨다. 어둠이 찾아드는 저녁 그를 데려와 초대면했을 때 어머니는 냉정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환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서다 멈춰서서 괜찮다 이 한마디 뿐이었다. 어머니의 표정과 그의 표정을 한눈에 담으며 일이 잘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선입견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태초부터 모성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이름과 태출에 묶여 이어져 왔는지 모른다. 자식의 절대적 순종은 어머니에게 애정의 확인이었고
고달픈 삶의 위로였으며 희망이었다. 만일 내가 어머니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푸른 세월 절대 재혼하지 않고 두 자식만을 바라보며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식의 순종은 어머니의 행복과 맞바꿔도 좋았으리라. 어린 나이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자라는 것은 용기도 소신도 없는 아이로 크는 것임을 어머니는 의식하지 못했다. 자라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한 본능적 방편으로 순종을 나의 본질로 받아들였다. 소소한 자유도 없이 순종만을 강요당한다 해도 나는 불평없는 딸이었으며 어머니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아기의 서두름은 자유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나의 울음은 자유의 기쁨보다 어머니 뱃속에 영원히 안주하고 싶었던 안타까운 울음이 아니었을까. 자식과 속절없이 서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숙명을 타고난 날, 나는 달과 해가 서로 맞물려 돌듯이 내가 그의 원심력 안에서 죽을지언정 규정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다. 그것은 신도 인간도 아닌 내 어머니가 만든 율법이었다. 어머니 또한 내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유의 몸으로 무변의 세계를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어미는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가슴을 치며 어린 우리를 안아주던 할머니를 탓하는 어머니를 본 기억이 없다. 어떤 일이든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아닌 어머니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기왕 어머니에게서 해방될 수 없다면 성진 씨의 원 안으로 들어가 큰 원을 그려보리라. 그가 어머니를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펜촉을 잉크병에 담그며 내 졸업 논문을 대필해 줄 때 그의 손놀림은 예술가처럼 멋있어 보였고 그의 뒷모습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나를 원해야 하고 나는 그의 가슴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만 했다. 그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허전했고 백마탄 왕자가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매일 성화였다. 어디에 갔었느냐,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럴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나 좀 내버려 둬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하려고 들지 않았다. 당신이 해보지 못한 아내라는 자리가 유명인사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라 믿었는지 모른다. 해그름이 지든 어느 날 저녁 비서로 취직한 친구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자 어머니는 딱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그것도 일이라고 부러워하느냐고 이런 지하의 말을 막았다. 여자는 다소곳이 집안일을 배우다 짝을 찾아 연을 맺고 운명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했다. 양가 부모의 상견례 날을 잡으러 그의 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일기가 보고 싶던 차여서 호기심을 안고 그를 따라 나섰다. 30평 남짓 한 한옥, 그의 방은 중문을 들어서자 왼쪽에 있었다. 쪽마루를 밟고 올랐었는데 그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내 눈치를 보았다. 뭔가 자신이 없는 불안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문지로 도배한 그의 방이 오히려 좋았다.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사방으로 읽을 거리가 많아 심심치 않게 둘러보다 일기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망설임 없이 그의 서랍을 열었다. 세 번째 책상 서랍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보았을 때 그가 과일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서랍을 닫고 태연하게 벽에 기대어 표정 관리를 했다.
나는 서랍 속 결핵약을 본 순간 내 생이 갈림길 위에 놓인 것을 직감했다. 내가 서랍을 닫는 것을 본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를 도와 웬만한 약은 알고 있던 터라 그의 서랍에 들어있는 게 무슨 약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사각 유리병에 연녹색을 띤 완두콩보다 더 큰 알약이 3분의 1쯤 차있는 파스와 거의 바닥을 드러낼 듯한 작은 병의 나이드라시드가 결핵에 복용하는 약이란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골목길을 걸어나오며 그가 뭔가 얘기를 했으나 귀천을 맴돌 뿐이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약을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평생 결핵 환자와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태도를 확실하게 결정지어야 한다. 골목길을 나오다 가로등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정구의 머리를 받고 몸을 파닥이며 죽어가는 나방을 보며 말했다. 우리 헤어져요. 그는 담배 연기만 뿜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계로 뒷골목 폐허가 된 오기배 집 담장에 걸터앉으며 입을 열었다. 헤어진다 해도 명사가 언제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달려가리다. 그는 언제라도라는 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내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잘라 말했다. 기다리지 마세요. 열애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죽어도 좋을 사랑이었다면 그날 나는 결코 그 약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신념으로 결혼의 깃발을 향해 달려갔을 것이다. 오늘 밤도 어머니는 그를 만나고 오는 나를 대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묻고 또 물을 것이다. 마포에서 서대문까지 걸어오며 오늘의 일과를 물으면 보고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성진 씨는 결핵 환자예요. 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그것은 걱정할 바가 못 된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결단을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그기 그 사람 먹는 약이 틀림없는 기가 네가 잘못 본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를 사위감으로 정해놓은 어머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래, 서랍을 열었을 때 성진이 표정이 어떻더노? 모르겠는데요. 그럼 니는 어떤 생각이 들더노?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의 감성을 물어본 대목이다. 한 번도 어머니의 의견을 밀어내 본 일이 없는 딸에게 이번에도 당연히 묻지 않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이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당신 생각대로 국리가 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어머니가 내게 묻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쉼표일 뿐 해결하기 위해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유리알같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가장 모를 사람이었다. 생각은 그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 감정, 만나면 싫지 않은데 그의 품이 그리워지지 않는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그의 인품이 신사답다고 칭찬한다. 병은 고치면 되는 기다. 우리가 그 사람 병을 고쳐주자.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불현듯 그가 보고 싶어졌다. 처연한 그의 뒷모습이 떠오르며 좁은 골목길을 돌아 그가 대문을 밀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튿 날 어머니는 그의 집에 갈 것이니 앞장을 서라고 했다.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는 내가 안쓰럽게 보였던지 어머니는 성진 씨 집을 혼자 찾아가 나를 다시 만나라고 했다.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화 애수를 보았다. 사랑하는 애인을 전선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애처로운 여인에게 그의 전사 소식이 전달된다. 시리에 빠진 채 자포자기하여 몸을 팔며 살아가던 여주인공 앞에 애인이 살아 나타난다. 그녀는 차마 애인 앞에 나타날 수 없어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난다. 주인공 손에 들려있던 마스코트가 클로즈업되며 영화는 끝이 났다. 말없이 영화관을 나오던 그가 노점상에서 파는 호리병이 달린 마스코트 두 개를 사더니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내게 주었다. 헤어지지 말자는 의미로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토록 불길한 영화를 흉내내며 그것을 사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절대자가 그 영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시를 준 것은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감성이 생겨나리라 여겼던 것은 망상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 남자의 병을 고친다 해도 한평생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했단다. 어머니가 죽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장래가 영 믿었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딸을 효녀로 키운 것이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한숨 짓더라는 것이다. 효녀가 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절망의 늪에서 괴로워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도 만족해 하지 않는 이 결혼을 나는 왜 고민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어머니가 나를 안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를 모르겠다. 어머니는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른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는 꽃은 꺾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결혼날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더욱 질문이 많아졌다. 죽어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결단을 내렸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았으리라. 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결정짓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며 결혼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사랑의 감정보다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다. 매사에 어머니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그 대상이 성진 씨가 아닌 그 누구라 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속으로 방황할 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연애는 절대 하지 않았다.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애틋한 정이 솟는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으며 그의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복용한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6개월마다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도 좋아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고 엄숙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내리던 날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죄인처럼 어머니 앞에 앉았다. 성진아, 내가 딸이 둘만 있어도 이토록 가슴 아픈 결단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단 하나뿐인 딸이기에 내게는 줄 수가 없구나. 헤어져야겠다. 약수동 골목길에서 그는 나를 바라볼 힘조차 없었던지 낮은 돌담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책임질 일도 하지 않았거니와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냉정하게 결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헤어짐의 악수도 없이 우리는 돌아섰다. 친구에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더라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것은 그가 나를 모르고 한 말이다. 어떤 일이 있었다 해도 나는 그와의 인연을 지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어머니의 뜻을 밀어내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개성도 주장도 없이 오직 순종만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길이라 생각한 나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달빛 드리운 창가에 앉아 한숨 짓고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방울은 안데르센의 동화처럼 나에게 보석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의 고향과 직장만 알려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나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포자기하는 심성이었다. 그는 헤어진 성진 씨보다 내 마음을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모호한 기분으로 이모가 중신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마치 물갈이 하듯이 밤마다 닫혀있는 남편의 방문을 바라보며 쉽게 잠들 수 없는 나날을 보내던 나는 부엌에 나와 혼자 포도주 잔을 기울이곤 했다. 6년 전 언제라도 명사가 부르면 내 달려가리다 라고 했던 성진 씨의 말을 떠올렸다. 내일은 그에게 전화하고 말리라. 만나면 그는 지금의 나를 불쌍히 여기며 다시 시작하자고 나를 감싸주리라 생각했다. 환상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못질하듯 억수로 내리던 비가 멎은 날 어머니는 느닷없이 내 신랑이 성진이 얘기 너한테 안 하더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진리가 평범해서 진리인 줄을 모르듯이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영원히 성진 씨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 남편이 밤마다 방문을 걸어두었는지 아련한 추측 속에 해답이 떠오르는 듯 했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나와 성진 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결혼 전 성진 씨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면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밤마다 나를 외롭게 한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지난 세월의 아픔과 앞날을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다. 언제든 명사가 부르면 달려오리라 하던 그의 말을 듣고도 그토록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에게 떨리는 손끝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 어머니의 뜻은 나를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장맛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우산은 썼지만 깔깔이 흰색 한복 치마가 무릎까지 쓸어내리는 빗물을 감당할 수 없어 다리를 휘감고 흘러내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가 예전에 사주었던 마스코트 호리병을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만나자고 불러낸 자리다. 언제나 만나던 그 다방에 미리 와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어두운 다방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는 미소 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환자처럼 마른 몸을 감추기 위해 굳이 한복을 입고 나온 까닭을 한눈에 알고 있는 듯 서글프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김이 낀 얼굴로 그를 차마 마주보기가 부끄러워 그의 와이셔츠 세 번째 단추만 바라보고 있는 내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때 나이가 들고 키는 컸어도 너무도 철없는 아이였소. 그 시절을 한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 더는 미련도 아쉬움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소. 나는 쇠망치로 세차게 정수리를 얻어맞은 듯 현기증이 일었다. 다리에 휘감기는 젖은 치마를 끄어올릴 기력도 없이 비틀거리며 다방문을 나왔다.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그를 의식하며
갑자기 빗물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는 눈물이었다. 사랑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희미한 깨달음이 전신을 휘감는다. 비가 오래오래 쏟아지기를 바라며 빗속을 걷는다.